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 기초교리를 공부하면서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하면, 이신 부분에서는 그 불법성계를 믿는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방법으로 삼는 방법, 그 다음에 개요를 믿는다. 꼭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 되고, 요거를 사신 네 가지 믿음과 욕념 요렇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불교는 믿음에서 끝나냐?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해, 알 해, 풀 해자 이갖 해라고 한다. 뭘? 공부해야 되냐면, 어, 고집 멸도를 공부해야 된다. 요 고집 멸도를 우리가 온 사제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공부를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그러면 아는 것으로 전부가 다 되냐? 아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야 된다. 행. 이건 신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뭘 실천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는 자비의사를 실천해야 된다.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정심. 요거를 우리가 자비의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 사석 육도라고 한다 여기도 이왕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 이~ 다섯 가지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자비이사를 실천해야 된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나냐 아니다 요 요걸 요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신의 행증, 이건 증은,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걸 안다. 영원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맑은 깨끗한 세계가 있다. 요걸 우리가 증득한다. 요거를, 그, 오지 사덕이라고 한다. 요건 네 가지 덕, 불교에서 덕이 있다. 그 사람은 덕이 있다 할 때는 바로 그 항상한 마음, 그다음에 즐거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일단은 이건 우리가 네 가지 과목 그래가지고 네 가지 과목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대승불교에서는 하나를 더 붙여서 원. 그러면 내가 혼자 즐겁고 영원하고 자유롭고 깨끗하면 좋으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양을 해야 된다. 남들도 나처럼 똑같이 행복하고 성공으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보현 행원이라든가 사홍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것도 차곡차곡 알려드릴 것이고. 일단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문제를 냈던 것인데 그 하얀 모자가 세 개, 그빨간 모자가 두 개, 요렇게 해서 가지고 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사형수들이 있었어요. 사형수들이 있었는데 그 눈이 있는 a라고 하는 사람, 눈을 뜬 b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눈이 안 보이는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임금님이, 요 모자를 무작위로 씌워주고서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알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요 눈을 뜬 사람이, 눈뜬 사람은 상대방 두 사람 뭘 썼는지를 알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비라고 한 사람도 쫙 보고서 모르겠습니다.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저는 하겠습니다 해갖고, 요 사형수는 살았거든요. 그러면 요 눈이 안 보이는 요세 번째 사형수는 어떤 색을 모자를 썼는데 왜그 모자를 썼냐. 요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죠? 이 논리 문제인데, 논리 문제인데, 그, 일단은, 그, 요 소경 사형수가 쓴 것은 흰색이다. 흰색이다. 왜? 왜가 중요한가요? 늘 왜.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호의 수를 보면은 요 친구가 빨강 모자 쓰고 빨강 모자 쓰고 하얀 모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쭉 나오는데 만약에 만약에. C라고 하는 요 소경이 빨강 모자를 쓰게 되면 무조건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게 되냐면, 만약에, 어, 이 A라고 하는 분이 볼 때, 여기, 요렇게, 요렇게 썼다면, 당연히 알지 빨강 모자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하얀 모자입니다. 라고 할 테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 모른다고 하는구나. 만약에 여기가 빨간 모자고 여기가 빨간 모자 같다면 여기 본인이 하얀 모자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C라는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찾아내는, 맞추는 거야, 자기가 쓴 모자를. 그래서 이두 사람이 모른다고 한 거는 차례가 굉장히 필요해요. 요거를 하루 안에 찾아내면 천재, 원래 천재가 되는 것인데 일주일 걸려서 일단은 몰랐으니까 천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그래서 흰색인데 왜 흰색이라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 문제인데.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비희사를 우리가 공부를, 그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불자들이 불자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손해 나야 되고 한다. 그래서 불교를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들 그걸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비희사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나 혼자 내가 불교를 믿으니까 손해 봐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교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별미로 잡아가지고 불자들을 자기들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 취하려고 그런 쪽으로 공격해 가면서 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정득하는 부분은 상라 과정인데 그, 불교에서는 항상 상자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상자리 상. 요거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육아 도덕에서는 오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상. 다섯 가지 항상 한 거. 이게 뭐냐면, 그, 인, 의, 예, 지, 신. 그지? 요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돼요, 오산 다섯 가지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덕목이 뭐냐면, 인의 예지신. 요거는 우리가, 그, 이런 세계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 접근 안 해야 될 세계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금방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받을, 악업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금방 악업졌으니까 누가 와서 딱 때릴 줄 알았는데, 때린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복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실천하기 어렵지만, 인의 예지 신을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의 예지 신으로 우리가 오상을 이해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은 늘 항상 한 것이지만, 항상 한 것이지만 이것을 쉽게 우리 생활에서 터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공부를 안 해야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희한한 착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자들이 총체적으로 무식해진 거예요. 진짜 무식해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해져 가지고 상대방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기보다 굉장히 밑에 있는 줄 알고, "저로마락 같으면 뭐하고 한둘 짠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질문을 그래서 어쩌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로마락 같으면 어느 어느 큰 스님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왜 왔는데? 그래도 저 답답하니까 왔지. 그래. 이 답답한 얘기나 하면 되지. 누구하고 차마신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 없다. 그리고 그래. 니네 현재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그 불교가 지혜의 종교라는 말은 맞다. 왜냐하면 워낙 부처님이 보실 때이 중생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신 게 맞겠다. 조선시대 때 연료문이 많이 그 세워진 동네는 희한하게 성도덕이 물란한 곳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꾸 그 막을 내니까 열료문도 세우고 정념문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성도덕이 물란했던.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보면은 불교의 부처님이 지혜를 계속 말씀하시냐면 아주 무지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깨치려니까 계속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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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네. 어. 이게 참 답답하고 폭폭한 일이긴 한데 진짜 불자들. 그, 그래도 요즘은 조금, 조금 다섯 지는 것 같아요. 다섯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교, BTN에서 좋은 법문을 듣고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다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진여, 그렇게 표현한 진여. 진여.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우리 인간 세포가 계속 죽고 살고 하잖아요 네. 어느 날부터 살아나는 것보다 죽어나는 걸 많은 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늙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 새로운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고 새로운 세포가 더 좋은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늙어 갖고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변해가요 우리 몸이 근데 그 2005년도에 제 사진 찍었던 거 보고 요즘 찍은 거 보니까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네. <laughs>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틀림없이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은 쭉 가지고 왔는데, 변해 있는 거예요. 안 변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더 젊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 그렇지? 몸이 이미 10년 동안 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세포도 변하고 다 변하고 변했는데, 어, 이게 이렇게 변했구나. 변하면서도 나라고 주장을 하죠. 그죠? 그 때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난데, 그, 여기 뭐냐면, 어떤 흐름. 틀림없이 세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도, 어떤 흐름이 쭉 연결되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아라고 표현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반드시 요 상일성, 상일성 변하지 않는, 그 상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제성 그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요두 가지가 있을 때 나라고 한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대신 흐름. 10년 전에 내 몸도 나였고 10년 후에도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80년 전에 나도 그 네가 나냐 지금 내가 나냐 너냐. 요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진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꾸준히 변해와 있지만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여를 그 터득하는 것이지 진화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찾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진아를 찾게 되면은 진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에고가 되기 때문에 에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이기적인 거고 요, 에고를 찾게 되면, 이걸 만들면 만들어져요. 금강경에서 보면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아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상을 만들지 마라. 아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골토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무슨 뜻이냐면, 요 어떤 생각을 골똘하게 계속 만들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자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계속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다가 "되나 봐라, 되나 봐라" 하고서 이제 계속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집 마음에서 생각해서" 계속 되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앉아있는데 현실에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중국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상사성 그런단 말이에요. 심상사성. 마음으로 생각하면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심상사성. 그렇게,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 안 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창조도. 그, 자, 대자재천신이 생각만 하면 현실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상사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환경은 전생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결과. 그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는 결과가 이 이후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 그러 창조. 뭘로 창조하냐면 생각으로 요 심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졌네? 내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어디 맘대로 됩니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이 상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법승계, 고진멸도 자비에서상나가정 요게 이제 불법승계를 진실하게 믿고 무엇이 괴로움이다라는 걸 알고면서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비희사를 우리가 실천하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 깨달아지는 게 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 그게 상나가정. 항상 우리가 인의예지신이 내 몸에서 머무는 거. 그러니까 자애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올바르게 되고 또 지혜로워지고 예의가 바르게 되고 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절로 인격자가 되면서. 즐거움이 항상 넘치게 되는 거지. 즐거움이 의욕의 즐거움과 복의 즐거움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그래서 자유. 자유. 그러니까 그 상일성과 똑같이 그주제성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되지. 네. 자기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들은 더안 되고, 더안 되는 것은 자녀들은 진짜 더안 되는, 남편은 될까요? 거기도 안 되지요. 내가 내 맘대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상라가정의 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 자제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 단계 들어가기가, 그, 할 수는 있는 데 쉽지 않아요. 게 이제 법구경 이야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불자가 불자가 부처님 전에 착하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 너무 그 힘들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부터는 없다는 이야기를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에 꾸준히 한생 동안 공양을 올려가면서 저는 서원을 세우는 자꾸. 어느 생에 태어나든 없다는 소리를 절대 안 듣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부터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운 것 때문에 없다는 얘기를 못 듣고 살아요. 없다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 게 이제 인도 당시에 부처님 나라의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나갖고 이제 왕자들끼리 게 이제 과자 내기, 과자 내기 게임을 했는데 요 왕자가 계속 졌어요. 세 번이나 져 가지고 과자를 줬는데 더 이상 줄 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는 어려서부터 없다는 이야기를 그 개념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없다는 개념 잘 알지요? 그렇게 네. 네. 여러분 이제 금생에 부처님 전에 열심히 공양 올려가면서 나도 다음 생부터는 없다는 소리를 안 듣게 안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요 이제 왕자들 셋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밥은 어디서 나올까? 요거, 요거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밥은 어디서 나올까? 밥이 어디서 나와요? 하여튼, 밥이 어디, 어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왕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 궁녀 하나가 창고에서 쌀을 그 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그 밥은 창고에서 나오는 거야. 창고에서 거기 쌀거갖다 하거든. 그런데 왕자 하나는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밥솥, 밥솥만 구경한 거예요. 야, 아니야, 밥솥에서 나오는 거야. 밥은. 그것도 맞아근 그런데 요, 요바티아라고 하는 왕자는 그것도 몰라. 아니야, 밥은 그냥 그 칠보 밥그릇에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없다는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는 쌀은 창고에서 그냥 생산되는 걸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하나는 솥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하나는 아니야, 금으로 된 칠보 밥그릇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복을 많이 지진거예 복을 많이 잡아 가지고 엎되는 소리,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어마어마 왕비가 없다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해를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 그릇에다 이렇게 잘 덮어가지고, 이게 없다고 하자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면, 원을 세우면 반드시 그 재석천에서 다 체크하고 있다가 그성그 그 원을 다 들어주셔야 된대요. 어쩌다 보니까, 어? 지구상을 보니까 이거 빈 그릇을 가져가네? 재석천이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만약에 저 없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 재석천의 머리가 일곱 개로 쪼개져 갖고 돌아가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천상 과자를 갖다 딱 갖다 집어 넣어준 거예요. 가는 사이에 그 궁녀가 씨는 가서 이제 궁녀가 이게 없다는 과자입니다. 그래서 빈걸딱 보여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천상의 과자가 들어있는데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막 진동하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왕자가 아니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과자를 놓고 여때까지 맛없는 과자만 주시고 이제사 없다 과자를 주신다고 앞으로 나는 없다 과자만 먹겠다고 없다 과자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나 권세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자유자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범부중생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요세 번, 요삼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요걸 공부를 그래서 불교를 왜 공부하냐. 요런, 그, 상라가정, 열반사덕, 요걸, 열반사덕, 일단은 오지는 다음에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지혜, 이런 뜻인데 요, 요것까지는 그, 당분간은 못하고, 그, 일, 일자는 덕을, 그, 네 가지 덕이 뭐냐면, 이걸 열반사덕. 열반사덕. 열반의 세계 가면은, 그, 네 가지 덕을 갖추게 되는데, 요것 중에 하나가, 요런 자유자재다. 아가 참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자재하게 된다. 자유자재, 없다는 소리를, 요즘에 이제 저하고 기도하는 많은 불자들이 어떤 원을 세우냐면, 앞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을 안 듣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안타까운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 네. 모든 부분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이고,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조금만 더 베풀을 걸,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안타깝다는 뜻으로 나오니까, 우리 법원님한 분은 앞으로 나는 세세 생사 살면서 안타깝다는 말을 듣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원을 세우고 계속 복을 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생에도, 한 생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불교가 위대한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그, 제가, 그, 롤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롤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그 행복과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체득을 해가지고 나를 보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원을 세웠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복을 지으면서 차근 차곡 차곡 그걸 대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로 살면서 건강이 일단 받쳐주면 건강이 받쳐주면은 그다음 필요한 게 재물이에요. 어 북경이 지구상에 부처님의 진신사리 중에서 치아사리를 모신 절이 세, 세 곳이 있는데, 스리랑카의 불치사, 그 다음에 중국 북경의 영광사, 그 다음에 대만의 까오슝의 불광산사인데, 그 중에서 북경의 그 영광사에 가면은 부처님 치아사리 우리가 이렇게 직접, 직접 친결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절 입구에 가니까 그 크게 그 글을 써놨다라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첫 번째가 재물. 재. 재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명. 이 계단이에요. 계단. 여기 쭉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 이렇게 써놨어요. 재수복. 네. 이쪽에다가는 그, 운. 그 다음에 경사. 그래서 재운. 수희, 복록 이렇게 해갖고, 난 중국 불교가 참 좋은 것같아 이런 부분에서 그냥 불자들은 이거 빼놓고 다른 거 별거 없어. 지가 도덕도 닦아서 뭐하려고도덕서뭐할 거예요. 그지, 이거부터 갖춰놓고, 갖춰놓고서 그다음에 가서 도를 닦든, 법을 닦든 하면 되는데, 요게 돼인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자 하고 댕겨버리면 집안에서 그분 보고라도 전부 다 불교 합니다 불교 합니다 이제 어느 법부가 최근에 운명을 바꾼 사람들에 글을 올렸는데 2014년도 9월달에 9월달에 그 불교 텔레비전에서 법문하는 제 법문을 듣고서 아 조선님한테 가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겠다 한번 가보자 가보자해고 서울 안심정사로 왔대요 와가지고 치푸라기 뿐만 아니라 그냥 숨도 오시게된 상태기 이 때문에 무조건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교 텔레비전에 나온지 한5년 되는데 5년 동안 보면 그 많은 법우들이그 저도 될까요? 저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불자들하고 계속 올 때마다 저도 될까요? 저도 될까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안경부터 벗어 <laughs> 눈탱이 하나 딱 때리고서 <laughs> 해 해. 그러니까. 지푸렉이라도짓는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땅떨이에 떨어져서 죽는 일만 남았는데 네. 그분 그래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서 친정에서 친정의 자존심이었고 친정의 자랑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되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네. 세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울고 싶어라가 아니라 죽고 싶어라 이런 상태였는데, 2014년도 9월 달부터 기도를 하는데, 2015년도 5월 달에, 5월 달에, 그 스님 다음 달부터는 제가 부산도량으로 기도하러갈게요 6월 말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근데, 어제도 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왜안 그, 왜안 왔나 했더니, 그분 재미, 재미있어요. 그게 이제 전 직장에서 5월 달에 잘리기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종용을 받는 거 나가라고. 압력을 집어넣어 갖고, 잘리게 됐는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 차이가 들어온 거예요 스카우트 차이가. 현재 150만원씩 받는데, 350줄 테니까, 아하. 그, 우리 회사로 와라. 요거 350두 배도 넘잖아요. 예. 두배 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은, 우리가 부산에서 급한 일이 터지니까, 부산으로 가서 일해달라. 그런데, 그, 부산 가려고만 하면, 서울에 더 급하고, 큰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선 일부터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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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니까 부산 못간 거예요. 못간 거예요.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토지 안 돼서 서울서 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법우 님들을 그 끌어다 쓰면 그 오너들도 복이 있는 것같아 재수가 좋아진 거 이렇게 이법우가 가면서부터 계속 서울에 막 큰일들이 돈벌 일들이 돈벌 일들이, 돈벌 일들이 막,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부산 내려가라고 내려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그러니까, 그냥, 부산 안 내려가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350만원 줄 테니까, 여기서 머물가면서 일을하고일을하고 아, 지장기도라면 본인도 좋아지고, 본인이 가서 일해주는 오너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모두가 다 발전하고 좋아지는 길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법원님이그법원님 맞은 것 같은데, 얼굴이 달라져갖고, 긴가민가 해요. 근데, 얼굴이 확, 키워갖고 좋아져가지고 엄청실 이뻐진 거 본인도 이뻐졌다는 걸 느끼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걱정근심에 찌들어 살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불자들이 기도 소원성취하게 되면 이제 게을러져. 어느날부터 이제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지. 그 다음날 오면 또 하루만 더 쉬고 하지. 그렇게 되는데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CD하고 지장경을 보내주니까 이분이 듣고 나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언니 고마워. 생명의 은인이야.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 모르니까 늦게 배운 도둑? 딸 새는지 모르고 그법브가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인도해서 했는데 내가 그더잘그 그 인도하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더 열심히, 그걸 우리가 뭐냐면 윈윈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승승장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재물과 그 수명과 복, 그 다음에 운과 경사와 재물 이렇게 같이 계속 이루져 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제수불공 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할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가 불자들이 기도 제가 불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중국의 정토종 조사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건데 조상천도와 조상천도와 방생수복 방생수복 방생 수복 요요두 가지 조상 천도와 방생 수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복력을 증장을 시키는 거예요. 복력을.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일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과 수명을 재물과 수명을 그 증장하는 느리는 요 근거는 늘 이야기하는 우바세계경에, 우바세계경에, 제가 불자는, 제가 불자는 왜 불교를 믿게 되나요? 팔보리심을 왜 하나요? 그랬더니,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기까지만 불교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공성, 공성과 그, 보리심, 요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성.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변한다. 이런 뜻이 변한다. 그 변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아라한, 그래, 아라한. 그래서 그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이신데, 아라한이 공성을 깨닫고, 공성을 깨닫고, 이제는 무엇으로 회양을 하게 되냐면, 보리심. 이 깨달음의 마음인데, 보리심의 마음으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요걸 전향해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보리심을 깨달은 분을 보살, 이렇게 하는 보살, 이걸 실천하는 분을 요 실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리심이 뭐냐면, 자비희사의 사물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상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상나 과정이, 아, 요거는 이제 맑고 깨끗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환경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이거는 부처님을 여기 이 믿음에서 믿음에서 판가름이 다하는데 저는 죽어도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불법승 개가 현실에서 시작이 되면 고진멸도 공부하고 차비사를 실천하게 되고 상라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반사들 아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었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를 여기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탐진치. 그, 그래서, 이러한, 요 부분에서, 그, 일단은, 정토. 말글정 자, 여기가, 요게 커지다 보니까 정토가 되고, 이게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극락세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극락세계가 되네. 그럼 여기는 앉은 자리마다 법당이고, 앉은 자리마다 극락이 되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근데 이런 단계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체험하려면 불법성 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상라가정 나는 그, 영원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깨끗한 세계, 열반의 세계를 증득했으니까 나 혼자 그, 늦, 그,만 누리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원을 세우는 거 원을. 원. 원을. 그 불교에서는 이원 중에 그 대표적인 걸 사홍서원, 그러네 사홍서원. 네 가지 넓은 그 맹서의 원이 되는 거예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렇게 이제 그 모든 불보살님들이 전부 세워, 가 세웠던 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법브가 와가지고 한 번은, 하, 나 우리 남편, 이런 왼수 같은 놈이 어디 있나 홀로 갔다고. 그왜 그랬더니 결혼해갖고 13년 동안 단돈 10원도 벌어, 벌준 벌어다 사실이 없고, 그 매일 부동산 중개소 가갖고, 이거 해가지고, 한 달에 빚만 200만원씩 갖다 준다고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그래서 너 맨날 노래 부르대? 찬불가 단장하대? 그랬더니, 그러대. 맨날 이거 부르대? 중생을 다 건지에 오리다? 하대? 부르지 마, 앞으로. 네가 건지겠다고 했으면 건지야 되잖아. 입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입으로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요런 것을 해가지고, 중생을 다 건지기는, 건지는 것보다도, 니네 남편이라도 하나 제대로 건질 수 있는 원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그때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돈을 벌어다 주는 거, 그러지?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만 원만 벌어다 주, 주고, 당신 먹고 싶은 거사먹어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는데, 백만 원씩 갖다 주는데 안 죽대. <laughs> 그때 가서는 생각이 바뀌었나 봐, 생각이 바뀌었나 봐. 그래서 그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끊어우리다이런 쪽이 있는데, 사홍서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 중에서는 천수경에 나오는 열의 십대 발언문, 그러죠. 십대 네. 발언문, 요것도. 그, 어, 요,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불교, 불규, 대승불교의 보살도에서는 이 원이라는 글자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 그, 보현보살 10대, 그, 원. 요, 요것도 중요하지요. 이건 관세보살 원이에요. 이 보현보살도 10대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대원, 그래, 지장, 모살은 대원 본전 그러거든요. 대원. 대원. 대원 본전 지장보살. 왜 그러냐면, 지옥미공 서불성불, 중생도진 방증보. 예, 그래갖고, 중생이 전부다 성불하고, 어, 지옥에 텅 비면 나는 그때 성불하겠다. 성불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성, 중생 때문에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원. 보현보살은 행원. 관세모살은 비원. 슬픈 원 그지 무조건적 사랑 요렇게 조금씩 그 전부 보살은 원으로 끝나는 거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전생에도 내가 우리 남편 버어에게 살려지 야 요렇게 원을 세우고 왔는데 금생에 보니까 모르니까 이왼수가왜 돈도 안 벌어다 주는겨 해가면서 이제 짜증나는 거지 네.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불법승계, 고집멸도, 차비이사, 상나가정 요걸 통해가지고 열반사덕을 여러분들이 행복한 방법, 성공한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 원은 회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향. 남들에게 나눠 갖게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려고 할게 아니라, 어, 내가 이게 부처님 불법승계 신의 행정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나 혼자 하기는 아까우니까 내주위분들에게 자꾸 나눠줘야지. 나눠가지고 나처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 요원하고 멀어서 저게 정말 내 인생에서 저 때가 올까 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한 종교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아,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어려운 것만, 못 알아듣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와서 그 할아버지와 같이 오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하, 당신이 지장경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잘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찌그러들고 안 나가지 대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제 지장경은 일반적으로 하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그건 뭐 삼류 소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경전도 두껍고 그럴 듯한 경전을 들고요, 다 끼고 당기면. 육법전서 끼고 당김면 자기가 무슨 엄청나게 되는 것줄 알고 그런 허영심이 발동을 어느 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뒤죽박죽이 되래 뒤죽박죽이, 뒤죽박죽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장경 독경기도 할 때나 진짜 잘 나가고 음 먹은 대로 됐어 맘 먹은. 그래서 그 저는 제가 불자들에게 또 출가 불자들에게도 지장경을 원한 그권한 이유는 지장경은 대성돈교다. 돈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바짝 뛰어 올라가고 현실에서 이루는 걸 돈교라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은 대성 종교 그래, 종교. 마지막 마무리 되는 그 가르침이고 그 지장경은 돈교예 돈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경전이에요. 다른 거는 길이 있지만 이거는 길이 없이 그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그이 지장경을 읽으면 마장이 온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지장경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고집멸도 그부터, 그, 개정에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 보따를 못 보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 그 시간에 제가 운전을 하고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와야 돼요. 어쩌냐게도 이제 그 신타진까지 대전까지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수요일 날은 첫 번째 수요일 날은 제가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많아서 세 개를 하니까 여섯 시간 정도 기도하고 운전할 게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보살님들이 저를 뺑뺑이를 돌려갖고 잘못해갖고. 뺑뺑이 그한 동네 가서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가지고 계속 한 다섯 바퀴 돌으니까 진땀 나잖아요. 네. 바짝 긴장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졸리는 거예요. 회전까지 왔는데, 회전부터 졸리는 거예 이제. 아, 이런 것이로구나. 난 드라마 부터 보고 싶은데, 시간이 한 번, 더 시간대로 옮겨주시던가 제가 볼수 있는. 그랬다고, 그, 내가 밤 1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 부터를 보면은 부처님의 인간적 매력에도 뭐,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지? 대받았다가, 네가 돌을 닦아서 얻은 게 뭐였냐 그랬더니 나는 잃었다. 탐심을 잃었고, 분노를 잃었고, 어리석음을 잃었다. 교만함을 잃었고, 악견는 잃었다. 얼마나 멋지, 지 이런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사,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행운 중의 행운이야.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런 좋은 드라마가 앞으로도 계속, 저도 이제 원을 세웠어요. 지장 지장 보살 김교각 스님 드라마 만드는 게제 꿈인데 그래서 혹시 경제적 여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한 4천억 원 정도 필요하니까 좀쏴 주시기를 <laughs> 부탁드리고 아울러 BTN에도 좀 ARS 0608007000 눌러 주셔서 그런 드라마 제가 만드는 지장 보살 김교각 스님 드라마도 BTN에서 그냥 전 세계로 다재원은이 사람권의 불교를 전하는 거.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권하는 저 전하는 것인데 지장보살 김교각 드라마를 만들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원을 그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전에 제가 만들기 전에 BTN의 ARS 0 6 0 8 0 0 7 0 0 0을 눌러서 지금 영어권에서 부처님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드라마로 나오고 또 자료로 나온 것들을 더 추가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법공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또 한국 사회가 불국타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 ARS 060-800-7000 하고 또 하나는 어, 주입분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거불교를이 시대에 전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 그 불자들에게 또 불교를 안 믿는 분들에게 불교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인이 된다고 다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꼭 전법하는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